안녕하세요. 다미다육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하루예요. 햇빛이 아주 많이 들어와서 저희 가게가 아주 환하게 빛이 비쳐서 따뜻하고 정말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오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다육이 바이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이솔 심기. 이 아이는 핏핀 바이솔이에요. 핏핀 바이솔. 화분에 이제 겨울 내내 심겼다가 아이들이 좀 이제 웃자라면서 새끼가 화분에서 이제 막 움틀려 그럴 때더 예쁜 화분으로 옮기고 싶어서 하나하나 커팅을 해서 이렇게 소독하고 말려서 지금 보관 중이거든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 화분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핀핀 바이솔은 이렇게 장미꽃 같이 입장이 이렇게 모여서 겹겹이 색이 들면은 진한 자주색으로 색감을 냅니다. 모양도 색도 아름다운 핀핀 바이솔입니다. 그러면 화분에 한번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층으로 소리 마사를 한겹 깔고요. 바이솔은 좀 나지막한 화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던질 때도 충분히 잘 퍼질 수 있도록 좀 나지막하면서 널찍한 화분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다육이 용토, 배합토를 너무 영양가가 부족하면은 아이들이 왕성하게 번식도 안 하고 얼음땡처럼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베란다에서나 저기 실내에서는 이 발기 키우기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흙 관리, 흙 용토 사용에 그런 어떤 너무 영향을 많이 줘도 문제지만은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들어서 노지 조건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영양가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성장에 원활하게 잘 촉진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마감토를 미리 마사로 이렇게 덮어준 상태에서 평평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입체감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돌 있잖아요. 예쁜 돌 있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점에 바위솔이니까 바위가 잘 어울려서 몇개 돌도 이렇게 얹어주면서 하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작품성도 있고 보기가 더욱 감상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핀핀 바이솔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돌도 납작하게 그냥 얹혀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도 되고. 색도 저희 집은 요거 돌이 있고 까만색도 있고 예쁜 돌이 많아요. 그런 거 수집하셨다가 이 바이솔 심을 때 응용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이러면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게 콕콕 이렇게 꼽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하겠어요. 제가 잘 이렇게 들어가게 살짝 이렇게 내놨어요. 크기를 살짝 이렇게 잘 꽂을 수 있도록 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내놓고 커팅을 했습니다. 이 바이솔은 깍지가 잘 생겨서
심으실 때꼭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심기 전에 소독으로 해주시고 말려주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화분에 심으셔야 되거든요. 완벽한 그런 병충해 처리와 또 뿌리 정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이가 잘 커요. 근데 저는 좀 촘촘히 심겠습니다. 촘촘히 안 심어도 돼요. 예, 살짝 좀 이렇게 벌려 심어도 되는데, 촘촘히 심는 게 당장 보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좀 앞으로 바위솔이 봄이 되면 다산의 여왕이거든요. 바위솔이 새꿀을 많이 달아요. 이럴 때는 좀 장소가 부족한데, 그것도 나름대로 새끼가 같이 있으면서 빡빡하게 하면서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좀 촘촘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바위솔 심기는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새 이 바위솔은 월동도 잘 되고, 장미꽃같이 예뻐서 인기가 있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노지 월동도 돼서 나무 밑에 잔디처럼 많이 몇 팔씩 가져가서 심는 분도 많습니다. 잔디 대신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배로 또 불어나는 번식이 강한 바위솔입니다. 이렇게 핍핀 바위솔만 지금 심는데, 또 여러 종류의 바위솔을 혼합해서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너무 나란히 나란히 심는. 어쨌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금방 뿌리가 나와요. 봄이기 때문에 뿌리가 나와서 이제 활착을 하면 그 다음에 새끼가 엄청 귀엽게 달려요. 마치 그 왕관에 그 주렁주렁한 늘어지는 그런 것처럼. 봄에 바위솔이 이렇게 예쁜 색을 내고 또 새끼 자구도 보고 그런 기쁨으로 다육이를 키우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이 되면 또한 3월달 한달 후에 딱지벌레나 이런 병충해 처리도 해주십니다. 또딴 데서 날라오는 그런 벌레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병충해 그런 것을 예방을 해주셔야지 이 아이가 이제 또 1년을 잘이 화분에서 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얼굴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더 커져요, 얼굴이. 그럴 때는 또 하나하나씩 또 3, 4, 5 해가지고 다른 곳에 화분에 또 작품을 만드셔도 돼요. 지금은 이 화분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있다가 또 크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옮기 싫다고 하시면 안 옮기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 아이들이 얼굴이 많이 커질 거거든요. 여기 화분이 너무 좁아서 옮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작은 얼굴도 금방 커져요. 오늘은 바위솔 심기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심어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애기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잘 안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바이솔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저분, 만약에 지저분한 바이솔 있으면 하나하나 얼굴을 떼어서 이렇게 잘 소독하고 말려서 예쁜 화분에 또 이렇게 돌도 얹고 이래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힐링이 되는 또 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